오늘은 좋으신 성령님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아이들은 몰라도 무조건 지르고 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생각하시느라고 잠잠하죠? 이 나무 기둥을 보고 잘 모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가지와 이파리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죠? 다행입니다. 몰라야지 다음이 됩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아차렸나요? 열매를 보고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을 보아선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그림 하나를 제가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나무. 성령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성령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나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나무가 됩니다. 성령나무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듣게 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함께 읽은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바로 구절 맨 끝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어떤 법도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없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세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만한 어떠한 법, 세력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나무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탄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나무가 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난도 악의 세력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나무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므로 성령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패키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함께 따라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 성령 함께 하심으로 성령나무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나무로 바뀌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선포인 거죠. 질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성령 열매는 성품의 변화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다. 여러분, 열매를 가만히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격인가요? 성격 아니에요. 지능지수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MBTI입니까? I, E, 내향적, 외향적. 우리는 MBTI를 많이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할 때. MBTI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 없어요. 지능지수 얘기해요. IQ. IQ는 여기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이 성품들이 이런 겁니다. 사랑.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락. 기뻐하다. 화평.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오래 참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다. 오래 참음이란 참아야지. 꾹꾹 참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요즘 말하는 중꺾마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다. 양선, 착하고 바르다. 충성,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다. 충성이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는 것. 온유, 자기 고집을 꺾다. 온유란 비비 꼬는 게 아니라 고집을 꺾는 것. 절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다.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성품인가? 이 성품은 좋은 성품입니다.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매력적인 성품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다음에 듣게 되는 성령의 은사는 일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과 관계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계에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죠?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편합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먼저 본인이 행복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누가 먼저 행복합니까?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작은 것에 기뻐하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애기들을 키울 때요, 처음 이렇게 한 발짝 걸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귀찮아합니다. 걸어다니는 것. 선생님은요, 첫 강의할 때 감동합니다. 강의 준비해서 한 10년 똑같은 가르치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 첫 책을 쓰면요, 서점에 가서 몰래 그 책 자기가 삽니다. 자기 자녀처럼 막 느낍니다. 그래서 좀 비뚤어졌으면 똑바로 세워놓고 좀 안 보이면 보이게 해놓고 몰래 옵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사람이 아주 작은 것에 누리는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면 본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월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자비, 베풀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본인이 행복할까요? 주고 싶은 마음. 곁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거죠. 질문.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아주 충만하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 다른 관점을 보지 않고 성품의 관점에서 읽어가다 보면 이 아홉 가지 성품들이 예수님께 다 나옵니다. 사랑, 희락, 기쁨. 여러분, 영화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다 너무 심각한 예수님이에요. 이 그림에 보는 예수님들은 다 표정 없는 예수님이에요. 잘생겼어요, 다 예수님 그림은. 그런데 표정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환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기쁨.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십자가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비, 다 퍼주시는 거예요. 양선, 얼마나 착하십니까? 충성, 주님의 별명이 신실이에요. 충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실과 충성, 진실이 예수님의 별칭이고 예수님이 타고 가는 말에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온유, 얼마나 부드러워요. 절제, 예수님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경적으로 좀 고찰해보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사건은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 번역에 이미지라고 번역돼요. 잘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임하고 뭐 도무트 첼럼이라는 히브리어를 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미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따뜻하다, 푸근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 성품들을 완전하게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배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렬한 빛.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반드시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면 아름답죠. 아름다우신 예수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의절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틀어졌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거 오면 고치고 싶잖아요. 고장난 인간을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는데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지러지고 뒤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애쓰시는 사건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첫째는 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사건.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You are right. 너는 의롭다.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당신을 그 순간 너는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예요. 너는 생활이 의롭진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칭의예요. 믿는 순간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변해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성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마지막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영화, glorification,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으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아직도 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잘못 간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바뀌면 미워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빛의 나라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살 동안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변하긴 변하는데 그것은 모든 면에서 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을 잘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아홉 가지면 단수로 써야 되나요? 복수로 써야 되나요? 복수로 써야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경에도 열매들은 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은, 열매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깜짝 놀라요. 성령의 열매는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호카르포스, 단수예요. 열매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은 아홉 가지가 뒤에 나오지만 받는 동사는 에스틴이라는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와요. 영어에는 is예요. are 복수를 안 받고 is로 받아요. 모든 영어 성경에 is로 돼 있어요. 우리말도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홉 가지이지만 그게 단수라는 건 한 묶음, 패키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모두 다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맺히는데 희락은 안 맺히고 아니라 사랑은 많이 맺히는데 희락은 조금 맺힐지언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변해간다 라는 그런데 한 50년 믿었는데 아예 변한 게 없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해바라기 씨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바라기가 안 난다. 그건 가짜 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중생, 본어게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장은 내가 성품이 완전히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간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인간은 한순간에 변하는가? 셋째 포인트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평생 과정이다. 평생 과정이다. 사람이, 전 질문,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어렵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불가능한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전도해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날, 그날 밤은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95세 된 할아버지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45년인가 50년 동안 남묘 호랑갱큐를 믿었어요. 그분이 남묘 호랑갱큐가 남묘 호랑갱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손자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에 다녔기 때문에 저희 부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신데 95세입니다. 남미 호랑갱크를 믿었는데 와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누워서 누우셔서 주문을 외우신 거예요. 주문.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문 외우시느라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징이 뭡니까? 혼자 찬양을 해도 20명이 부른다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크게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쭉 전도하고 할아버지를 예전부터 보고 계신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95년 동안 할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분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갑자기 나 돌아갑니다. 그러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 제가 딱 말했어요.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받아줍니다. 그 예수님 손붙잡고 아버지께로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영접기도 했어요. 아, 저는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95년 살아온 할아버지가 확 바뀔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이 할아버지에게 영적 전쟁. 왜냐하면 사탄이 이 할아버지를 이제 놓쳐버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짜증나는 마음을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화낸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를 그날 밤 냈대요. 손자가 말할 때. 제가 그 손자가 와서 불안해 말했어요. 내가 딱 그랬어요.
진짜 믿기는 믿었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아비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빼앗긴 사탄이 그날 밤에 괴롭힌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좋아질 거야.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찬송을 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하시고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을 했어요. 영적인 그런 변화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평생토록 변해간다.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 약속을 따라 한 번 태어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는, 평생, 일평생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잘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말 잘 듣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세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난주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진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진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말씀 들을 때 진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날 때 진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용기를 주세요. 힘내, 잘 가고 있는 거야. 훌륭한 일을 하네. 어렵더라도 계속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권면하고 책망하세요. 마음에 두근두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충고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 그 말을 듣기도 해요. 성령 소멸 말을 듣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성령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뻐할 상황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성품이 돼요. 한 번, 두 번 그 갈등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시작된다. 삶의 위대한 변화는 그렇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동,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관계된 작은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내 상황을 내세우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예스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선택할 때에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 위대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매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만큼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변화한 만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품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많이 바뀌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여드립니다.